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요리와 음악, 줄넘기 등 여름방학 기간 동안 운영된 울산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대공연장에서 플라스틱버드 무용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6일 교육청 야외 주차장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랑 나눔 헌혈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8월 울산교육 현장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초등학교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요리와 음악, 줄넘기 등 34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예체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중구 울산초등학교 요리 실습실입니다. 방과 후 학교 시간을 활용해 오이 피클 만들기 요리 수업이 한창입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오이를 용기에 담아 식초물을 부으면 맛있는 오이 피클이 완성됩니다. 학생들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요리 수업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집에서 못 만드는 거 방과 후 해서 만드니까 재밌어요. 또 다른 교실에서는 색다른 미술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스케치북 위에 밑그림을 그리고 필름지를 올려 그림을 그리는 필름지 표현 기법도 학생들에게 인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니까 거기 참여를 해보니까 친구들도 많고 재미있고 좋아요. 실내 체육관에서는 축구 교실과 음악 줄넘기 등 34개의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여름 방학 기간인데도 학부모들이 동의가 있었기에 방과 후 학교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교생 1,100여 명 가운데 500여 명이 방과 후 학교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저학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회사에 가시고 나면 어쨌든 학생들을 학교에서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학교에서 준비를 잘 한다면 이제 방과 후를 정상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수업 정원까지 축소하며 학생들을 위해 여름방학 기간에도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 울산초. 울산초는 30일 2학기 개학 이후에도 34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다른 학교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교육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대공연장에서 플라스틱버드 무용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알바트로스 새가 배고픈 새끼에게 먹이로 착각하고 플라스틱을 먹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어린 새를 무용 동작으로 표현했습니다. 최재현 안무가는 인간과 동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플라스틱 버드 작품을 통해 그 의미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6일 교육청 야외 주차장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랑 나눔 헌혈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헌혈 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빚어진 혈액 수급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청 노사가 함께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울산교육청 노사는 매년 헌혈 봉사를 비롯해 독거노인 봉사와 환경 정화 활동, 김장 담그기 등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관이 8월 갤러리 초대전으로 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김영선 작가의 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화지와 도자기에 낙서 명상으로 불리는 젠탱글 패턴과 만다라를 그림에 융합해 제작한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40여 점이 소개됐습니다. 작품의 주된 주제가 된 엄마와 아기 모습의 다양한 작품들은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표현했으며 해바라기와 동식물 등은 푸른 대자연을 갈망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울산교육청이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으로 1,733억 원이 증액된 2조 2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학생들에게 지급할 3차 교육재난지원금과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비, 방역 강화를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울산교육청이 울산 지역 모든 학원과 교습소에 방역 물품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방역 물품은 살균 소독제와 손소독제로
관련 업체에서 지난 26일까지 학원과 교습소 3,500여 곳에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은 지난 18일 원격 수업용 표준 광자인 초등 입맛대로 레시피 2를 개발해 전 초등학교에 보급했습니다. 이번 표준 강좌는 울산 2학습터 초등 2학기 1, 2학년 국어, 수학, 통합 3개 교과와 3, 4, 5, 6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4개 교과에 대해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울산 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울산 교육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